저 구치소 내에 펜트하우스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보다 훨씬 넓고 화장실도 깨끗해서 봄털들 다 거기 모여있답니다. 교도관한테 돈 좀 매기면 충분할 것 같은데. 구치소 펜트하우스. 청아재단이 어머님께 넘어간 이후로 성북동 사모님께 넘어간 이후로 청아그룹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표직에서 해임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너니 깡서심 준비 완벽하게 하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증거 불충분으로 빼낼 궁리를 하란 말이야. 그래야 내 청아재단도 되찾아올 수 있어. 청아재단은 성북동 사모님께서 처분하실 거란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미 인수자도 나타난 모양이고요. 뭐? 이렇게 빨리 재단을 내놓으실 줄은 몰랐는데요. 그런 일 때문에 재단 이미지까지 엉망이 된 방국에 굳이 이거를 인수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돈 세타. 그런 식으로 꾸려온 재단이니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비리가 넘쳐났던 거겠죠. 조건 확인하시고 바로 인수 절차 밟았으면 좋겠네요. 최대한 빨리 사인하도록 하죠. 엄마, 굿뉴스 있어. 학교장 추천서만 있으면 서울 음대 프리패스는 확정이래. 내신 때문에 쫄았는데 걱정할 거 없겠어? 아마도 좋지? 실기시험까지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돼. 엄만 꼭 서울 음대 고집 안 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성악가로 한 자리 꽤 차려면 유학 전에 서울 음대 찍어주는 게 로얄코스인가 몰라? 엄만 우리 딸이 유명해지는 것보단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남들 시선 의식하지 말고 네가 행복해지는 일을 해. 어, 왔어? 시간 맞춰 왔네. 안녕하세요. 로나도 불렀어? 곧 실기시험이잖아.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자. 메인부터 주문하자. 로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중간에 전방되는 일은 잘 없는데 운이 아주 좋습니다. 운이 아니라 돈이 좋은 거죠. 뭐야? 어떤 자식이! 전방으로 왔으면 인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오? 우리 성님한테. 우리 막내 왔냐? 막내? 이게 미쳤네. 여긴 내 방이야. 내가 이 방 들어오려고 돈을 얼마나 썼는데? 쉬, 조용. 지랄하고 자빠졌네. 난 왜 화장실 옆이야? 냄새나게. 왜 변호사 접견 신청을 금지하는 거예요? 수감자한테 변호사 접견은 법에 적시된 권리예요. 우리가 지금 당신 때문에 얼마나 애먹고 있는지 압니까? 귀족 감방 생활이라고 항의 들어오고 장난 아니에요. 악플만 수십만 개씩 달리고 일반 면회만 받는 걸로 그 소장님 지시 떨어졌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런 법이 어딨어? 항소심 재판이 코앞인데 변호사 접견을 금지하면 나더러 7년을 써그란 얘기야? 법치국가에서 이게 말이 돼? 진정서 낼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야! 아유, 이씨. 야! 야! 변호사 데려와! 데려와!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왜 날 여기로 데려온 건지도. 당신을 찾는데 시간이 꽤나 걸렸어요. 당신이 백준기의 이름으로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내가 한 짓이 아니에요. 누군가 날 그 더러운 이름으로 가둔 거예요. 그 더러운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사람인가요? 미스터요? 맞아요, 미스터 백. 그 자가 대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이 자식은 살인자예요. 내 부모를 죽이고 우리 집 전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미스터 백, 지금 살아있어요, 한국에. 주단태 씨, 당신 이름으로. 왜 내 이름으로? 악마 새끼가. 말도 안 돼.
하는 짓이야?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 아이, 그럴 일 없습니다. 칫솔 칼이 제 방에서 나올 리가요. 이 사람이 자고 있는 저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워낙 꼴통이라 이쪽으로 전방됐으니까. 나와! 얘들아. 지손에 피 묻히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야. 자국을 남겨서는 안 돼. 아주 죽일 때가 아니니 자중자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감시하세요. 예, 예. 아이, 그럼요. 예, 예. 아이, 충성을 하겠습니다. 예, 충성. 예. 제가 다 알았어요. 예. 회장님, 왜 이렇게 얼굴이 상하셨습니까? 낯빛이 너무 안 좋습니다. 탁 치고 보거나 똑바로 해. 아무래도 회장님을 노린 것 같습니다. 날 노렸다. 갑자기 변호사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로건님, 개자식. 당장 비자금 풀어서 여기서 제일 능력 있는 교도관 하나 섭외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무조건 날 그 방에서 빼내. 안 그럼 내가 죽어야지. 네 딸년 아직도 소년원에 있지? 면회도 한 번 안 왔다면서. 저리 꺼져, 이 버러지 새끼야. 빵장한테 붙어서 빌빌거리고 사니까 좋냐? 혼자 정의로운 척 다 하더니 고작 빵장 똘만이야. 아, 좀 봐요, 그 회사 로건네 거라며. 너 개털이지? 내가 여기서 나가면 제일 먼저 우윤이랑 그 딸년부터 죽여버릴 거야. 네 소중한 모든 것들을 죄다 망가뜨려 주겠어. 이 미친 새끼가! 어이, 무기! 너는 나갈 일 없다고 폭력 정도로 괜찮다는 거야? 이 쪼다놈이 진짜! 주무기! 너! 나봐! 주무기! 이봐, 죽지마! 아이, 뭐야? 아이, 이게 어떤 새끼야! 아빠! 우리 딸, 그동안 잘 지냈어? 아빠 한국 왔어? 우리 공주님, 아빠 금방 집에 갈 테니까 집에서 보자. 살아있으니 결국 이렇게 만나네요. 미스터 백. 지금은 미스터 백이 아니라 주단테예요. 그 자식은 내 얼굴 기억 못하겠죠? 아마도. 다 돌려받을 겁니다. 내가 뺏긴 것들. 미국에 가셨던 일은 잘 처리하신 겁니까? I want to introduce you. You guys are going to be seeing a lot of each other. He has a lot of information on Mr. Beck. 반갑습니다. 제가 갔다 올게요. 주단태, 사고 발생, 생명 위독함.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동맥을 건드려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갑은 검사 후에 나중에 채우도록 하죠. 아니요, 안 됩니다. 검사 받는 게 우선입니다. 빨리 구치소로 연락해서 수술 확인서 받아오세요. 네, 병원 도착했습니다. 아, 상태가 위급해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네요. 응급실 교대 시간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준비하라는 건? 뒷자리에 있습니다. 이놈이 심수령 같자고 날 살인자로 만들어? 죽는 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주지. 가시게 에러건. 아 진짜 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너가 아니면 누가 그랬던 거야? 주단태가 지 손으로 찌른 거예요. 다 쏘한 거라고요. 아 난 진짜 아니라니까. 어 내 말 안 믿는 건데. 어? 녹지가 누구야? 누가 맞다는 건데. 이규진 너야. 아니 나를 꺼내주겠다고? 부모한테 손절당한 거 소문 다 났는데 무슨 수로? 네 엄마가 네 전화 스팸 처리했다며. 이 자식이 이 보석금 나 내줄게. 나 여기서 곧 나갈 거거든. 못 믿겠으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해. 주단태 라인 제대로 탈기 위해 주는 거야. 특별히 너한테. 대신 하윤철 칫솔 하나만 훔쳐와. 누구야 당신들? 재미 좋으십니다 대법관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그동안 대법관님께서 처먹은 돈이 얼만데 어쩜 그렇게 연락을 안 받으십니까? 얼마나 억울해서 다 뒤져버리겠습니까? 아,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네. 탈주머 주단태가 여기 있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나야 어차피 무기니까 깜빵 다시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우리 고매하신 대법관님께서는 좀 다르지. 아! 대법원장 내정설에 다음 주에 따님 결혼 날짜까지 잡으셨던데. 어떻게 자 결혼식장 가서 쟁판 한번 제대로 쳐볼까요?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재미교 포인 노건리 코퍼레이션 대표로 폭발 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인근의 목격자 및 CCTV를 확보해.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선망 상태에서 혼자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찾아서 다행이네요. 왜? 꺼내. 지단테 네 짓이지. 네가 그런 거지. 너밖에 그럴 사람 없어. 너밖에. 여기 반찬 더 필요한 사람. 나 천서진. 나 좀. 아 왜 안 줘? 어? 오 윤희? 어떻게 돼? 윤희 씨가 어떻게 소지가 된 거야? 그건 뭐예요? 소지가 여기서는 보통 자리가 아니지. 야, 앞으로 윤희 씨한테 잘 보여야 계란말이 하나라 더 얻어먹지. 무슨 재주를 부리신 건가? 응? 너도 부탁할 거 있으면 해. 김. 뭐? 안 들려?
김 좀 많이 달라고. 너 돈 많잖아. 영치금으로 사 먹어.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묻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넌 7년, 난 3년. 너보단 내가 여기서 먼저 나가거든. 축하한다, 축하해. 살인자 주제야? 어디서 유세야? 로건이 죽었어. 로건이 죽어? 네가 죽인 거야? 무슨 소리야? 난 처음 듣는 얘기야. 내가 주시하고 있다는 거 명심해. 어떤 짓 하면 넌 내 손에 죽어. 로건이라는 증인이 나왔다고요? 로건이 돈을 주고 화장터 사람을 샀다는 게 밝혀졌어요. CCTV에 잡힌 범인의 키와 실루엣, 발걸음 뭐 이런 것들이 로건과 유사하다는 국과수 결과도 나왔고요. 죽은 건 로건이에요. 누군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요. 수사의 초점이 바뀐 거란 생각 안 해요? 로건과 같이 있던 동숙자부터 빨리 찾아요. 폭발 직전 차에서 내린 후에 행방이 묘연합니다. 한국에 친인척도 전혀 없고 카드 사용 내역도 안 잡히고. 주단태 쪽 확인해봤어요?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었다면서요. 그 시간 주단태는 칫솔칼에 찔려서 상태가 아주 위중했어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연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예 심정지까지 왔다던데. 누군가를 매수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아니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로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로건이 오랫동안 심수련 씨를 스토킹해왔다던데. 죽은 친딸의 골수를 불법 이식한 사람이랑 이 특별한 감정을. 설마 아니죠? 친딸의 양오빠. 에이씨. 더 이상 그 사람을 모욕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분명한 건 로건은 절대 누군가를 해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장담합니다. 재미교포 사업가 로건 리가 나애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JK 홀릭스 회장 준모 씨가 유명을 쓴 사실이 밝혀지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지속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정 대법관님의 후배입니다. 이번 이심은 저희 로펌에서 맡게 됐습니다. 언제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놓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게. 심수현 씨 감금 사건은 천서진의 단독 범행으로 스토리를 잡고 있습니다. 베로나 사건은 머리를 다친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문제 삼을까 합니다. 민설아 씨 신유기는 하윤철 쪽으로 몰죠.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가 내가 봉변을 당한 걸로. 눈 떠서 잘 때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꿈에서도 불러. 잠을 자야 꿈을 꿀 거 아니냐고. 앉으세요. 칠링이 덜 된 모양이네. 와인 맛이 영 별로야. 치즈 좀 내와. 입 텁텁해. 점점 자해가 심해지고 있어요. 벌써 세 번째 자살기도 시도했습니다. 그 새끼! 나 믿지 않았어. 난 청와대 고위사장 전서진이야.
수연 씨. 이제 체면에서 깹니다. 하나, 둘, 셋. 이상하신 소리. 어떤 종류의 소리였는지 기억나요? 아, 잘 생각이 안 나요. 아, 소름 끼치게 듣기 싫은 소리였는데. 워낙 충격이 큰 사고여서 갑자기 모든 걸 기억해내긴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거기 누군가 있었어요. 그 소리에 답이 있어요. 홍 비서님, 로건이랑 같이 들어온 사람이 누구랬죠? 누군데 로건이 나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미스터 백에 대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미스터 백? 그 사람이 주단태의 과거를 밝혀줄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로건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주단태를 현장에서 봤을지도 몰라요. 내가 왔어요, 수연 씨. 역시 다시 보니 더 반가운데요? 미친 자식. 당장 나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빠가 힘을 좀 냈지. 야, 베로나. 머리 이쁘다. 나가라고 했지. 친권 박탈에 접근 금지인 거 몰라? 경찰한테 끌려 나갈래? 아, 소란 떨 거 없어요. 그냥 애들한테 인사는 하려고 잠깐 들린 거니까. 모처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 모이니까 좋은데? 아빠랑 여기서 같이 살던 때가 그립지 않아? 애들한테서 떨어져. 떨어져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펜트하우스는 처음부터 내 거였으니까. 다 되찾을 거야. 펜트하우스도 내 아이들도. 당장 꺼져. 아빠 무죄 판결 받았대. 우리 친엄마 죽인 사람 아빠 아니라고. 경찰도 범인 로건이라잖아. 그 말을 믿어 이 바보야! 나 갈게. 누나야. 정신같이 베론한테 왜 저렇게 쩔쩔매? 사투리야 진짜. 우리 미국을 가겠다고? 그런 거였어?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천서진은 일관된 진술로 나혜교 살인 사건과 무관함을 증언하고 있다. 본 사건의 진범이 새롭게 밝혀진 바 원심을 파괴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심수령 감금 사건과 민소라 살인 사건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짓을 했으나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현재 정신과적 치료가 시급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너 어떻게 나온 거야? 미친 연기가 꽤 그럴듯했던 모양이지? 아님, 주단태가 도와줬나? 로건을 죽이는데 협조라도 한 모양이지? 로건, 네가 죽인 거지? 무슨 소리야? 난 아니야! 네가 죽였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왜 이래? 아!
누군지 우리 친엄마를 죽인 거예요? 엄마 때문에? 땅이 좀 해 주석겨! 이제 아빠한테 찾아온 이유를 말해볼까? 나 진짜 서울대 가고 싶어. 꼴보기 싫은 미꾸라지 한 마리만 치워줘. 뒤질래? 네? 앵간히 처먹어라. 심플하게 서로 이용하자는 거야. 손에 돈을 쥘 때까지. 앞으로 주 회장님 발바닥 닳아줄 각오가 되겠으니까. 로건과 같이 들어왔다는 그 사람은 누구지? 동행자가 있었다고. 어떻게든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요. 오이, 그 여자가 로건을 죽였다고? 뭐든 처음이 어려운 법 아니겠어요? 수련심. 누구야 당신?